저는 판교 테크노밸리에 위치한 스타트업 커브서프의 대표이사 안성준입니다. 3차원 측정 데이터를 처리하는 수학적 소프트웨어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이고 소프트웨어의 상용화를 글로벌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실 커브서프가 갖고 있는 소프트웨어 기술의 내용은 20년 전 제가 독일에서 수행하였던 박사 학위 논문의 내용이고요. 그 논문의 내용을 상용화하기 위해서 커브서프를 창업하였습니다. 어떤 물체의 모양, 크기, 위치, 자세를 알기 위해서는 일단 그 물체의 표면에 대한 3차원 측정을 해야 되고요. 그 3차원 측정한 점들을 수학적으로, 기하학적으로 해석을 하는 내용이 그 박사학위 논문의 내용입니다. 미들웨어라 하면은 보통은 특정한 기능을 특화해서 효율적으로 그 작업을 수행하는 것을 미들웨어라는데 사실 컴퓨터는 이제 하드웨어고요. 사용자의 제품이 이제 소프트웨어였는데 그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사이에 그 중간에 위치한 것을 미들웨어라고 할 수 있고요. 3차원 특정 데이터를 처리하는 그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을 소프트웨어 대신 특화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커브서프가 보유하고 있는 미들웨어입니다. 커브서프의 미들웨어 이름은 Find Surface입니다. 공간 속에서 서피스를 찾아낸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이 공을 보고 Find Ball 하면은 이 공을 찾아내게 됩니다. 사무실 바닥을 보고 Find Plane 바닥이 뽑혀 나오고 그 Find Surface가 미들웨어라서 이 정보를 뽑아내 갖고 소프트웨어한테 전달해 주면 이 정보를 자기 분야의 용도에 맞게끔 활용을 하는 거죠. 로봇 분야는 로봇 분야, 건축 통업이면 건축 통업, 증강현실이면 증강현실. 그렇죠. 그 3차원 측정점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어떤 수단을 쓰든지. 3차원 측정점을 얻어낸다는 얘기는 이 공의 점들이 깨알같이 붙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텍스트 검색이라 한다면 글자 안에서 find라는 단어를 찾아내라. 그럼 텍스트 검색에서 find라는 단어를 찾아내잖아요. 이제 마찬가지로 여기서 제가 find ball 하면 여기서 이제 공을 찾아내는 거죠. 텍스트 검색은 문자열 1차원 검색이고요. 이미지 검색은 2차원 검색인데 이제 이거는 이제 3차원 검색이 되는 거예요. 3차원 이 공간 안에서 find plane 하면 plane을 찾아내고 find ball 하면 여기서 공을 찾아내는 거죠. 컴퓨터 또는 로봇의 발명 이후로 이런 find ball 하면 공이 쫙 뽑아져 나오는 소프트웨어 또는 수학을 개발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속도라든가 정확도가 현실적으로 사용 가능한 수준으로 안 나온 거죠. 근데 이제 비로소 커브서프의 파인드 서피스가 굉장히 정확하게 나오고 공의 위치도 아주 정확하게 나오고 속도와 정확도 면에서 현실적으로 쓸모 있는 그런 결과물을 전 세계에서 최초로 유일하게 이 미들웨어 파인드 서피스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교 대상이 전 세계에 지금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는 점들의 집합인데요. 예를 들어서 공을 3차원 측정을 한다는 얘기는 이 공에다가 점들을 뿌리는 거예요. 점들을 뿌리는데 그 점들의 모양이 구름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포인트 클라우드라고 합니다. 3D 카메라가 점들을 뿌리고 파인드 서피스 미들웨어가 그 점들을 해석을 해서 공의 위치, 크기를 알아내고 그 정보를 이제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에다가 넘겨주면은 이제 자기 분야 용도에 맞게끔 이 공에 대한 크기, 위치 정보를 활용을 하게 되는 거죠. 파인드 볼 해갖고 이 공의 크기와 위치를 찾아냈다는 얘기는 여기다가 흐르는 광고를 입힐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현실적으로 로봇이라면은
로봇의 소프트웨어가 이 공의 크기랑 위치를 알았으니까 로봇가 이걸 피해갈 수도 있고요. 저도 상상을 못하는 쪽에서 문의가 와요. 예를 들어서 골프 소프트웨어 퍼팅하는 그린의 기울기를 알고 싶은 거예요. 퍼팅하는 데 쓰는 안드로이드 폰용 소프트웨어 개발사에서 와요. 그래서 이제 저희 미들웨어를 어떤 용도에 쓸 건지 사실 상상이 지금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의 전제 조건 중에 하나가 디지털 맵이 있어야 됩니다. 도로에 대한 지도가 있어야 되죠. 그 디지털 맵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레이저 스캐너라는 특수한 3차원 측정 장비를 이용해 갖고 도로를 다 3차원 스캔을 합니다. 즉 도로에다가 점들을 다 뿌리는 겁니다. 점들을 다 뿌린 다음에 그 점들을 해석을 해 갖고 도로면, 경계석, 보도블록, 가로등, 가로수를 다 뽑아내야 됩니다. 디지털 맵을 제작할 때 파인드 서피스 미들웨어가 역할을 할 수가 있죠. 해당 응용 분야의 소프트웨어 개발자들한테 파인드 서피스 미들웨어를 제공을 하고 기술료를 받는 거죠. 건축 토목, 로봇, 증강현실, 해당 분야의 전문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에다가 파인드 서피스 미들웨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고 기술료를 받는 게 하나의 상용화 방법이고요. 최종적인 지향점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애플, 아마존, 메타, 즉 페이스북 이 다섯 개 회사 중에 한 군데에다가 독점적으로 커브서프의 이 소프트웨어 기술을 이전시키는 게 궁극적인 지향점입니다. 제가 이제 링크드인에다가 400밀리언, 4억 달러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아이폰의 3D 카메라와 같은 기술을 통해서 일반인들에게 3차원 측정이 대중화가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3차원 측정 데이터가 쏟아져 나오는 규모와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그 몰려오는 그 정보를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처리하는 기술적 수요가 앞으로 이제 대두될 것이고 커브서프의 파인드 서피스 소프트웨어 기술이 일정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